자, 요거는 이제 슈드 두 번째 거. 0817. 요거 갈게. 자, 여기서는 뭐가 보여? 슈드가 보여. 자, 얘도 무슨 동사? 조동사. 이건 무슨 뜻? 해야 한다, 이런 말이야. 다 보면은, 이렇게 어떻게, should 다음에 뭘 썼나 봐봐. should 캐치, should not, should. 다 뭘 썼어? 일반 동사. 그래서 이 조동사 다음에는 일반 동사 원형이나 비동사 원형. 이렇게 딱 써야 되는 거야. 그럼 해야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not은 어떻게 썼나 보자. 어떻게 썼어? 여기다가 not 이렇게 쓰면. 자, must 하고 비슷한 뜻인데 요거는 충고 같은 것들 할 적에 주로 써. 너 이러면 안 돼. 이래야 돼. 보통 보면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지. 자, 요 부분 봐 볼게. 자, 첫 번째. 자, 영두부터 간다. 큐. You. 에? 저 잘 안 보이는데 왜 이렇게 있지? 어? 아, 저기. 어. You should go. 동사 원형 써야 돼. To 쓰면 안 돼. 다음. Should not. 그렇지. Should not 해야 부정이야. 다음. 멍충이 해라. 저요? 다음. 네. 가연. 너잖아. 땡. 다음 사람. Should we? 그렇지. 의문문은 어떻게 써? 조동사 들어가는 문문은 should 주어 동사 원형 이렇게 가는 게 의문문이야. 다음. 예? 누구야? 너잖아. 저요? 어. You should. 그렇지. You should use 이렇게 되겠지. 자, 오른쪽 갑니다. 큐. You should be honest. You should be honest. Okay? 번호 말하면서 해. 2번. 그렇지. Should not은 무슨 뜻? Yeah. 하지 마라. 또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이 정도 뜻이야. Should not skip meals. 다음. 번호 말하면서 다음 3번이에요? 3번 should 땡. 아 맞네. 다시 해봐. Should they hand in? 넌 뭐라고 그랬지? Should they hand in? 주어가 빠졌지? 네. Should they hand in? Hand in이 제출해야 돼요. 다음. Should take 아니에요? 오케이. 다음 영두. 몇 번이에요? 5번. 5번. should see a doctor. 의사 보는 게 검 저기 진찰 받다 이런 말이야. 그다음 6. should not. 그렇지. 그다음 he should check. 오케이. 그다음 should we say hello? 그렇지. Should we say hello? 이렇게 되겠지. 그다음에 올라가 가지고 어피 조금만 있다가 들어와. 애들 나갈 때. 다음에 저요? 1번. Beth should study more to get a high grade. 그렇지. 그 다음 should impress clients.
3분만 있다가 전화 주세요. 3분만. 다시 하면 Henley should be quiet in class. 그 다음 자 같이 해보자. We should keep calm to think clearly. 그 다음 의문이니까 should we try to contact them 까지 써야지 그들에게니까. 그 다음 you should not watch TV late at night. 마지막 we should eat a balanced diet. 자 여기까지 한 장은 시험용 한 장은 수업 채점용이야.